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피곤하다, 이 사람. 이런 느낌 주는 사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막 기빨리고 에너지가 막 소모되는 것 같은 사람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좀 멀어지는 거잖아요. 슬금슬금슬금 이제 뒤로 이렇게. 혹시 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요소는 없는 걸까?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 특징. 첫 번째, 감정을 100%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피곤한 스타일이죠. 남들은 이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절대로 이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누구나 사람들이라면 이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드러내는 그 이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필터라는 게 있죠. 한번 걸러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으면 싫은 티. 그리고 뭐 지루하면 지루한 티. 그때그때 이제 감정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그래 왔던 거죠. 현재 상황에서도 이제 그 자기가 조심하거나 배려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이제 그뭐 신입이나 뭐 이렇게 하급 직원보다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는, 필터 없이 드러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 직장 상사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상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그러면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직원들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무리 직장 상사 선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할말다 하는 게 쿨한 줄 알면 그 오해고 착각이십니다. 뭐 그러고 막 함부로 얘기해놓고 막 상처받을 얘기해놓고 내가 틀린 말하는 게 아니잖아. 다너 잘되라고 하는 말 아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단히 무례하죠. 팩트라고 해도 태도가 무례하면 그 말은 틀린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를 틀렸어요. 그러면 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을 하는 거야. 대리도 이런 실수는 안 하겠다. 과장 씨이나 돼갖고 막 이렇게. 내가 틀린 말 했니?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 보고서를 잘못 쓰고 대리도 안 하는 실수를 과장이 했다 하더라도 그말 자체가 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의 시간에 이제 직원들이 발표하는데 막 하품하고 딴짓하고 지루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 막 시계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직장 상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리더십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회식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밥 먹으러 왔는데. 근데 뭐 여길 누가 도대체, 여기 이런 데를 누가 섭외를 한 거야? 뭐 이러면서 짜증내기 시작하면 직원들이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배려 없이 대단히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원고를 쓰면서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부서 본부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밥 먹, 점심을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뭐 소통의 시간 뭐 이래가지고 소통 위한 런치 타임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본부에서 이제 메뉴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부가 이제 밥을 먹는데 사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뭘 시켰나 하면 산낙지 전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쭉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얹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전골이 막 끓고 있을 때 저희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사장님이 산낙지가 징그럽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막그 밥상에서 너무 그막 짜증을 내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산낙지 징그럽다고 막 밥맛 떨어진다고. 아니, 낙지집에서 산낙지를 보고 징그럽다고 하시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낙지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전골 안에서 이렇게 익느라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안 보이게 막 야채로 막 갖다 덮었어요. 이렇게 위에를 낙지 안 보이게 하느라고.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식사 시간에 그런 식으로 막 드러내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후배들 굉장히 난감하죠? 후배들도 다르지 않아요. 막 회식 자리에서 뭐 뚱하게 앉아 있거나 자기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자기, 또는 한쪽 테이블에서만 자기네들끼리만 너무 지나치게 신나게 웃고 떠들고 다른 테이블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 이런 거 정말 감정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좀 품격이 좀 자기의 어떤 인격 자체가 완성되지 못한 스타일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 특징 첫 번째, 자기 감정 100% 필터 없이 드러내는 경우,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절대라는 말을 자주 쓰는 유형은 대단히 피곤해집니다. 절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죽어도 안 돼. 난 아니면 아닌 거야, 이렇게. 극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동안 극혐이란 말이 굉장히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이랬는데, 참, 유감스러운 말이에요. 얼마나 안 좋은 느낌이에요, 그죠? 진짜 싫어,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아주 자주 쓰면, 아, 저 사람은 안 통하는 사람, 이런 느낌 줍니다. 상황에 좀 여유 있고 융통성 있게 대응이 어려운 유형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는 거죠. 싫어하는 게또 너무 많아요. 뭐 회도 안 먹어, 순댓국은 뭐 그거는 아 징그러, 뭐 거기는 지저분해. 이렇게 되게 취향이 까다롭게 되면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맞춰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피곤하게 느끼고 점점 멀어져요. 직장 상사가 그런 스타일이라면 점심 장소, 회식 장소 잡는 것만으로도 이제 후배 직원들은 짐 빠지는 거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리더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죠. 또 대표적인 예는요, 사람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막딱 보면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고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이제 첫인상으로 어떤 대부분이 결정되긴 하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계속 이제 직장 수업 통해서 이제 들었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항상 보류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아요. 왜요? 사람은 대단히 입체적입니다. 이게 팀장이 이제 김 과장은 무조건 믿어요. 그리고 김 대리는 언제나 의심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후배들은 이제 팀장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무조건 좋은 사람, 뭐 누구든 뭘 해도 못 믿을 사람.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가기에 리더가 참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 처신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직장 상사 있었어요. 한둘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딱 자기 눈에 드는 사람, 눈에 뭐안든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거. 한번 찍히면 아무리 설명해도 걔는 빼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다른 어떤 직원들도 계속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근거 없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피곤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보면 지금 어이없는 경우도 있죠. 왜 저렇게 자신이 있지? 뭐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강연에서 어떤 그 이제 리더분께서 이제 고민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무조건 자기가 하겠다고 일욕심으로 그 후배 직원이 일을 끌어안고 많이 끌어안고 내가 다할 거야 이거 다 끌어안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의욕만 충만한 후배 때문에 이제 미치겠다고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피곤한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도 문제예요. 근거 없이 열등감을 표현하는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보기에는 참 똑똑하고 잘해요. 그런데 자신감이 너무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포기해야 되냐, 난 못하겠다. 이렇게 난 이런 내가 무슨 사회생활을 하느냐고 막 징징대요. 근데 그런 거에 처음에는 아니야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뭐 아니야 아니야,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제 그게 아주 루틴으로 가게 되면 주변에서도 이제 피곤한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같은 대리예요. 김대리, 이대리 막 이렇게 동기인데 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다른 한그 대리는 지방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웃기는 거는 서울에서 그 대학을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그 지방대 출신 동기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남한테 들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너는 참그 이제 지방대 출신 그 동기를 보고 넌참 운이 좋아서 이 회사에 들어왔지만 나는 원래 목표가 이 회사가 아니었어. 너랑 나랑 같은 동기 취급을 받다니 이거 나첫 단추 잘못 끼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면 뭐라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참 주변에서는 이제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근거 없는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겉으로 드러내서 표시하는 거.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저 사람 정말 너무 애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혹시 나도 그런 요소, 그런 어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요소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거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유익한 10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